뿌리가 나무에게 2013년 12월이었습니다. 문회가 대청호에서 1박 2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. 첫날 문학의 밤을 가졌고 이튿날 호숫가 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고들 있었습니다. 호숫가 운치에 젖었고 대추차 향기에 빠져들었죠. 그 찻집 이름이 뿌리가 나무에게였습니다. 그때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뿌리가 나무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? 생각해보면 뿌리는 나무의 일부입니다. 뿌리나 나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. 그게 그거였죠. 그러니 딱히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?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. 뿌리가 나무에게 한 말을 알게 된 것입니다. 우리 경동고등학교 제24회 동창회가 만들어진 것은 1977년 9월이었습니다. 우리가 그 창립초회 하면서 이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만은 1977년 9월 3일이라고 해서 페넌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저희 사진에 보면은 1977년 9월 3일이라고 날짜가 창립 초기라고 하는 또 문구도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은 기록사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4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46년 전 창립총회를 할 때는 KD24라는 그저 하나의 뿌리였습니다.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은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. 그래서 뿌리가 나무에게 말합니다. 고마워, 이렇게 잘 자라줘서. 그리고 나무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, 그때 우리는 하나의 조그만 뿌리였어.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지. 아, 그 세월은 주마등이었습니다. 나무는 그걸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. 지나온 일들이 새삼 새롭게 떠올랐습니다. 그러나 어떤 일들은 잊혀져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. 이러다간 다 잊혀버리겠어? 기록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나무는 뿌리에서 나뭇가지의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. 그건 졸업 55주년을 맞이하는 해의 일이었습니다. 그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남깁니다. 동창회장 박용철.